그래 연말인가 거북선은 보물섬이 됐지 그때가 기억이 나 거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봉휴일이었는데 오늘 어제 쉬고 이제 오늘 뵙는 건데 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그리고 어저께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이탈리아 대 스페인 유로 16강에서 제일 빅매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약속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왜냐면 어저께 이제 술을 마셨어요. 진짜 존나 오랜만에 이제 친구 만났어요. 한 3개월 만에 이제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와크 떠가지고 존나 애매하게 딱 술을 다 먹으니까 1시 15분이더라고. 1시 15분이야. 그래가지고 1시 15분이라서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한 1시 35분? 그쯤 딱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냥 TV로 이제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봤어요. 봤는데 전반전 1대0으로 끝나고 후반전 못 봤어. 바로 잠들어가지고 바로 잠들어가지고 못 봤어. 야 근데 있잖아 형님들 저 이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유부남을 이렇게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술 먹이는 게 잘못된 건가? 마이크 이상하다고 했는데? 마이크 이상해요 형님들? 유부남이랑 같이 이렇게 1시 잘못된 거야? 그래? 그래 잘못된 거냐? 아니 근데 그런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걔 존나 욕 존나 먹더라고요 진짜. 예 욕을 존나 먹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와이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 전화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이제 뭐 진동으로 했나 봐. 진동으로 했나 봐 그런 거 같은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좆됐다 싶더라고. 왜 뭔데 또 부가 뭔데 왜 재욱이 형이 부금 달라 했다고? 그래? 언제? 잠시만요. 재욱이 형 지금 없는데 방송 안 켜져 있는데? 어? 아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제가 줄게. 그리고 이거 아 그래 재욱이 형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끝나고 줄게 부금 줄게. 아니 근데 이거 부금 달라고 한 거 어디서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어제 말한 건데 지금 이렇게 그 뭐야 도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어우 씨 이봐 이 뭐야 이건 또 나가 씨 아 재욱이 형이 어저께 물타기 시켰다고? 아 사람 아니네 씨발.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야 봉준님 궁금한 게 있는데 봉준님 팬님 이거 맞죠? 아 저는 팬님 안 씁니다. 예 이거 M7 이거 안 한다고 좀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뭔 M7이야 홍구 형님 또 하나 팬가 감사드리고요. 아니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울었어요. 예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아 카데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울었습니다. 예. 아니 와 어저께 오해영을 봤는데 아 존나 슬프더라고 진짜로. 와 오해영을 봤는데 존나 슬픈데 또 연달아가지고 샵건의 라이브 영상을 또 봤어요. 예 비행소년 샵건의 라이브 영상을 또 봤거든. 아 나 바로 울었잖아 진짜로.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샵건 그 영상만 보면 눈물이 계속 나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예? 아, 우리 또 시구 볼탱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로? 내가 그거 한 지금 한 7번 넘게 봤는데 7번 넘게 다 눈물이 계속 나요. 정말. 왜 이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만약에 보면은 바로 눈물 흘리지. 아,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우는 모습을 단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예. 보는 건좀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또 무가르기님께서 하나 펭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가르기님 또 하나 펭가 감사드리고요. 예. 아, 진짜로, 여러분들. 나 보면 바로 눈물이 나던데? 예. 한번 봐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영상은 형님들한테 못 틀어드려요. 예.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아, 나 이거 진짜 보면 바로 눈물 나는데, 여러분, 운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진짜로. 아, 근데 나 이거 보면 바로 눈물이 나더라, 진짜로. 나는 KT 기가 인터넷. 당신과 끊김없이 게임을 즐기죠. 어디서나 우린 함께예요. 벌써. 어때요? 아, 벌써 지금, 아, 감정이 잡히는데 미치겠네. 아, 씨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뮤직비디오잖아. 뮤직비디오 말고 그걸 봐야 돼. 여기 있네. 영상, 라이브 영상을 이 봐야 돼, 불화를 라이브 당장 영상. 끄자. 징징거리지 말고. 뭐야, 이 새끼. 대신에 아, 죄송합니다. 지출 문제 머리 파묻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나를 기억해. 아씨! 라이브가 아니잖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 라이브 어디 갔냐 이거? 아, 나 씨. 들어봐. 얼굴이 부었다고요? 얼굴 안 부었는데 나? 아니 나는. 휴대폰으로만 보니까, 컴퓨터는 처음 보여. 그래가지고 잘못 찾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아니, 나 얼굴 안 보였는데, 근데? 야, 근데 나 어저께 느꼈는데 입술이 존나 크다. 와, 씨발, 어저께 진짜. 이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또 화나게 하네, 진짜로. 야, 이걸. 라이브 어딨냐, 이거. 잠시만 기다려봐. 아, 씨. 아니, 네이버에서 쇼미더머니 5 쳤는데. 알아, 이거. T캐스트에서 보는 거 아는데. 이 화면을 당장 끄자. 징징거리지 말고. 아! 대신에 기출 문제 머리 파묻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라이브 영상. 아, 여기 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아, 진짜 진심을 죄송합니다. 다하는 당신과 함께 징징거리지 유명학 말고. 선생님. 징징거리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징징거리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이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리얼 공감 영어 이명학.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날을 기억해. 점집을 나와 성신여대. 내 병짜리 방바닥엔 바퀴벌레. 커피 식었고 소화제도 씹었네. 엄마한테 전할 거라 아들 별일 없네. 꿈과 숨바꼭질 술래녀 귀엽네.
잠들지 못해 벗던 기복 스물넷 딴따라 하들도 삐딱하게 바지를 내려입고 신었네 더러워진 팀벌랜드 뛰었네 떨어지던 날던 일단은 뛰어야지 넘어지건 말건 내가 넘어지건 말건 세상은 날 가르쳐 뛰길 포기하고 넘어지는 방법 but I'm gonna fly away ay. Yeah. 누가? 12시간씩 일하시는 어머니 가족 사진에 오려 붙인 아버지 사진 등화는 고한 숨 가득한 나의 좁은 집 난 조용히 심할만 대충 씻고 뛰쳐나왔지 가는 길마다 자꾸 비바람이 쳐 도망치다 보면 다시 집 앞에 있어 94 말했잖아 내 가족 내가 지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난 무릎이라도 꿇지 뭐 자초한 길 끝까지 가야지 엄마 당신의 청춘을 내가 갚아줄게 하나씩 애매한 자신을 하게 욕먹은 건 내가 식을 야가 식을 TV에서 랩하지 이렇게 나 이제 날아볼게 hey. 아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것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맞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바로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이 영상만 보면 진짜 바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아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서 귀신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저 무서워가지고 안 보고 있거든요 그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려고 그거 어딨어요? 어딨어요 여러분들? 일단 7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사실입니까 그거? 이거야? 보자 26분 18초 26분 18초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아, 일단 여러분들 길다니 방송인데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6분 예. 26분 3초 알지 그때 좀 약간 포스 있었어 진짜로 26분 오씨 이거야? 다섯 여러분들 그거 내가 해명해야 되는데 그때 다섯 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섯 명 맞아 아니 그게 강의파의 비번방이었어 아 비번방이었어? 나는 아, 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 너컬을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야? 오씨 뭐야 와 씨발 와 머리가 바짝바짝 쓰네 뭐냐 이거? 비번방이었어. 아 비번방이었어. 나는 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컬을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야? 나는 처음 방송에서 들었어?
아니 아니 야 지혜가 이 소리를 냈으면 우리가 쳐다봤겠지 당연히. 뭐 하냐고. 왜 뭐냐 이거? 야 지혜가 이걸 냈으면 당연히 쳐다봤겠지. 이걸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데. 다섯 여러분들 그거 내가 해명해야 되는데 그때 다섯 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섯 명 맞아. 아니 그게 강의파의 비번방이었어. 아 비번방이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 러커를 박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야. 나는 처음. 야 책상 미는 소리라니. 책상 안 밀리는데. 책상 밀기 전인데. 책상 밀기 전인데 뭔 소리라는 거야. 그거 내가 해명해야 되는데 그때 다섯 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섯 명 맞아. 아니 그게 강의파의 비번방이었어. 아 비번방이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러커를 박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야. 나는 처음 방송했을 때. 야 그리고 책상 미는 소리가. 야 책상 미는 소리가 이렇게 밀리냐? 조회수 늘리려고 지랄을 한다고? 뭔 개.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절대 지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이게 녹화할 때 민지가 마이크 켜져 있었나봐. 그거 아닌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민지가 좀 약간 녹화를 너무 많이 한다보지 하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 뭐라고? 철튜브에서도 소리 났다고? 야 그럼 이거 재미없어 병신하는 애들 쫄아가지고 계속 이거 되면은 존나 쫄아가지고 밤에 못 잘까봐. 어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 귀신이도 아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 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어차피 제가 뭐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누군데요? 말해보세요. 제가 누구냐고요? 예? 제가 누구냐고요? 아 형님 오늘 처음 뵙고서 우리 자비 형님 100국에 감사드립니다. 뭐라고요? 아니 혹시 부적 건드는 적 있냐고요? 있어요. 왜요? 니 누군데요? 니 뭔데요? 조심 뭐야? 왜요? 잠시만. 사랑 왜요? 있어요. 치킨 시켜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말해보세요. 뭐요? 왜요? 있어요. 왜요? 예? 잠시만.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새우 누님한테 물어볼게요. 왜냐면 새우 누님 같은 경우에는 BJ 하기 전에 무당이셔가지고 흥민이한테 새우 누님 번호 알아달라 해가지고 내 방송 보게 한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부적을 건드렸어요. 예, 내가 여기 부적 있는 거를 내가 미션 때문에 내가 그 부적을 먹었거든요? 내가 그 부적을 먹었는데 일단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부적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좀 무랄라 하긴 해요. 예, 네, 잠시만요. 야 근데 이 새끼 자고 있을텐데 얘는 일어날 시간이 7시 아니면 8시 아니면 좀 빨리 일어났다 하면 7시 8시고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안 자고 있네? 여기 이번 뭐예요? 아 나 폰 바꿨어. 야 흥민아. 네. 그 세훈님 전화번호 좀 알려줘. 세훈 누나? 번호요? 빨리 지금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 노잼이라고 하시는데
노잼이라고 하시는데 나가세요 그러면 쫄보시 쫄보분들 어휴 어휴 쫄아가지고 어휴 진짜 어휴 쫄아가지고 아 나가세요 여러분들 쫄아가지고 그 여러분들 예, 그 중고등학생들 쫄보분들 조금 있다가 이제 무서운 거 안 할 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어휴 진짜 어휴 어휴 진짜 쫄아가지고 쫄아가지고 어휴 아유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어우 쫄아가지고 쫄아가지고 어유 진짜 왜 이렇게 쫄이야 진짜로 어? 야 그냥 새우 누님이 귀신 볼 줄 아니까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물어보겠다는데 어유 있으면 또 이거 또 어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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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봉준이 방에 귀신이 있대 어유 어떻게든 쫄아가지고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 누구냐고요 저 어디 나왔는데요 해병대 나왔습니다. 예? 귀신만 다섯 번 잡았다고요. 예?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부터 해가지고 싹 다 잡았다고요. 이것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내가 감사 하나 줄게. 일로 온나. 일로 온나. 그래. 졸지 마. 졸지 마라. 알았나? 졸지 마라.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바로 잡는다,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아무리 대가리가 없지만 이걸 컨텐츠로 했으면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겠냐? 어? 새벽이나 저녁에 씨발 이걸로 억울 끈 다음에 와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주작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지금 땡벌에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겠냐고 생각을 좀 해봐라 좀. 아유 진짜. 내가 이거를 컨텐츠로 하려고 했으면 내가 주작을 하려고 했으면 내가 저녁이나 새벽에 했겠지. 아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아 근데 아니 근데 그 뭐야 무당 하신 분인데 컬러링 좀 약간 찰랄하네 어? 아 뭐야 야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아, 어, 또, 김몽주 와쿠똥님 선물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이거는 전화 오면은, 예,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또, 뿡개미니 18개 감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드디어, 어떤 거냐. 와쿠티, 에디션. 하나의, 여기 앞면, 와쿠티 앞면, 여러분들. 아니면 뒷면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 아니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지금 제 여자친구가 카톡이 왔는데 오늘은 기누다 오빠 방송이나 봐야지 라고 지금 카톡이 왔거든요 아니 얘가 미쳤.. 봉순아 왜? 너 왜 기누다 형님 방송이나 보러 가야겠다라고 한 거지? 아니.. 어 진짜.. 어? 뭐야? 뭐해? 형님 잔혹해서 연락도 없고 어? 아침에 아, 어제 하루 종일 잔혹해서 연락도 없고 아침에 딱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방송하러 갈게 이거냐? 아 어? 어? 아니 바쁘니까 그렇지 어? 아니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하러 갔다 올게라고 한 거지.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아직까지 봉순이나 있냐고 그러면. 응? 뭔 소리야? 집에 가만히 있는데. 미안 봉순아.
너 근데 니, 너 지금 어디야? 너 왜 이렇게 너 어디야? 너 왜 이렇게 부산스럽냐? 그래?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냥 아 서운하다고 하면 되지 왜 기은이 방송을 보러 간다고 하냐고. 어? 방송이 더 재밌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역캠이랑 합동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진짜 씨발